드디어 그분들이 오셨어. 드디어 이달소 친구들 왔는데 여러분 알지? 이진, 이브, 김립, 앤 진솔. 쏘리 진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오랜만에 또 게스트 와가지고 뮤직비디오와 리액션 할 거야. 와우. 예. Go. MVQ. 김립. Yeah. Let's go. Let's get it. Yeah. Let's go. Let's go. Wow. 근데 사운드 이펙트 다 넣었어 내가. 저것도 소리 다 넣은 거야. 다 넣은 거야. 어. 에일란 우리 미국에서 계속 막 라이브로 하고 있었어. 시간이었잖아. 시간이. 아 대박이다. 이게 다 복선이 있다고 이런 게. 아 여기 셀카. 이것도 소리. 아! 막 이런 거. 소리 넣은 거예요? 소리 다 넣었어. 감독님이 신경 엄청 썼거든. 그 윙크 두 번. 아. 저것도 다 뿌리고. 아, 김립.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 이 걷는 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진짜 잘 넣었어. 이거 진짜 소리 넣으려고 그랬는데,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넣었어. 이거. 아니, 왜 시키는 거야? 어? 나 이유가 있어 이거. 어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지금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아 이유 있어. 이것도 다 이유 있어. 여기 배달의 민족 음식 늦게 왔어. 왜 늦게 오는데. 아 나 열받네. 배달원. 아 이게 당일날 막 30분도 안 돼서 이거 멈춘 진짜 달리는 것 같잖아. 이거 무서울 것 같아. 이거 미끄럼 소리 나. 이거 미끄럼 소리 나. 아. 나름 클라이막스지 여기. 이게 졸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졸린 거 아니거든. 졸렸대. 아, 또 이 이게 완전 이게 대완전 파티지. 이거 에피소드 또 있어 내가 말해줄게. 화가 소리 나? 들었어? 엄청 디테일해 이거 감독님 되게 디테일하게 사운드랑 우리가. 그럼 저 그래도 미술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거든. 다 전부 다 맞는 거야. 그래? 사실 이거를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거 보다가 빨리 끝낸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땡겼어야 되는데. 어, 난 이거를 지금 쿠키 영상을 또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거 빗바람을 전화로 에일란이랑 전화로 해서 필터 달아가지고 우와. 만든 거야. 진짜 색깔 바뀌고. 아우. 이거 올해 To be continue. 아 말씀하시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되게 근질근질해 보여. 계속. 근질근질한 게 있긴 있지. 근데 이펙트부터 시작해. 아니 지금. 세희가는 말을 할 수는 없어. 절대 없어. 근데 있어. 이 안에도 세희 안에 있어.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줬으면 좋겠거든. 나도 사실 충격 먹었으면 좋겠고 네 분들도 좀 이렇게 해석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이 음악 진짜 7, 8년 된 음악이야. 굉장히 오래된 음악. 아 예전에 만든 거예요? 예전에 만든.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고.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어. 맞아요. 그 작곡가가 같이 썼고 팬들한테 선물을 아티스트와 같이 주고 싶은 생각에 베이스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되게 나름 깊은 의미가 있네요. 좋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루나는 또 애착이 있어서 내가 곡을 3개를 줬거든. 와, 대박. 이거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 프렌즈랑 훌라훕이랑 또 한 곡이 더 있어. 이건 제목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세 곡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1번은 난 훌라훕을 하려고 했었다. 그럼 어쨌든. 저희 4명이서 훌라훕을 할 뻔했다. 오, 완전 다른 거였어요. 이게 나은 거 맞아요.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플랜이 좀 바뀐 거야. 거기는 이제 좀 더 다른 친구가 좀 더 추가가 돼 있어. 곡자로서 아 만약에 하이 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낮은 톤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을 해봤더니 오, 또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또 여러분 또 되게 재밌는 게 연습을 안 하는 척 하는데 그냥 연습 아주 미친 듯이 또 해왔더구만. 그냥 딱 부르니까 그냥 나오더라고. 김립 안 하는 척 하면서 진짜 막 녹음실 들어가면 막 찢어버리거든. 근데 증거 영상 있는데? 너 연습 안 했지? 이런 거. 아 맞다. 아. 싸우는 게 영상이 있어요. 아 맞네. 아, 네. 이거 실에서 네. 탐구 사 이거 보여드릴까요? 정성 가득한 이 도시락을 이렇게 딱 열어본 느낌. 그래가지고 정말 딱 그 컨셉이나 뭔가 멤버들의 보컬이나 이런 이미지를 다 생각해서 곡을 주신 느낌이어가지고 저희는 되게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나오고 진짜로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왔던 게 처음이었어. 드디어 뭔가 글 만난 듯이 한 것 같아. 되게 잘 어울린다. 우리 컴백했을 때보다 많이 왔어. 진짜 컴백했을 때. 아, 진짜? 네, 노래 좋다. 노래가 일단 좋다. 맞아, 잘 어울린다고 엄청 칭찬 많이 해주고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월빈 여러분들이 막 회사에다가 막 계속 막 제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유닛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맞아. 색깔을 진짜. 보여줘야 될 시간이 왔다니까. 맞아. 뭔가 이게 저희 네 명도 되게 너무 감사하고 좀 신선한 조합인데 12명이나 있는 만큼 되게 많은 조합을 해보고 싶어요. 아, 저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이다. 실패했다고 이게? 네, 아니 이거 불려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성공했을 때가 감독님이 이렇게 약간 드는 게 좀 건방져 보인다고 해서 이거 불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걸 안 쓰시고 껌을 이렇게 피는 그 때 과정이었구나. 풍선 껌을 보는 과정. 아 근데 멋있게 나왔었던 거. 전혀 몰랐어. 난 그래서 꼭 이거 왜 이랬어? 왜 썼잖아. 근데 앞에 아 그러네. 앞에를 이제 이해가 됐어. 아 그렇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불었는데 여기서 이제 씹고 있는 거를 오케이, 이 오케이. 문이 열리는 거를 뭔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게 하고? 이 장면 찍고 뒤에 저희가 한 번 더 찍었잖아요. 그때 진짜 열릴 때 고개 쳐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이거 딱 했는데 입을 쓰셨더라고요. 다 잘라 쓰신 거 같아. 입 안 쓰셨나보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지금 감독님은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셔. 근데 너무 잘 찍으세요. 맞아. 저는 넷플릭스 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필터랑 막 진짜. 이렇게 저는 지금 연기 처음이거든요. 앞에 애들을 음악 나오게 찍어가지고 되게 연기야! 언급하지 마! 연습하세요! 아니 연기 했어! 진짜 언급하지 마! 연기 아니지!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카메라 앞에서 뭔가 그 대사를 읽는 거랑 행동을 하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무대에서 그 액팅이랑 이 진짜 연기 액팅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딱 그 처음 딱 된 거여서 어려웠는데 감독님이 되게 잘해주셔서 근데 감독님 나한테 그러는데 저 친구들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쟤네들 연기 연습하고 있나? 이렇게 말했대. 이건 진짜 확인해봐야겠다. 전화 감독님 보여주고 싶어. 불신으로 가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뭔 소리야 내가 불신으로 안 해보고 있잖아. 연기 연습 좀 해야겠더라. 절대 안 연습. 약간 진짜.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제 진짜. 아 저는 이거 여기 있잖아요. 밟는 거. 리 누워 계신
연기자님께서 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쓰러지셔야 되는데 리비가 밟으면서 한 번 더 정말 리얼하게 움찔하신 거라고. 저게 애드립이었지 그리고. 애드립이었어? 네, 밟은 게. 네, 아 원래 진짜? 근데 저분 모르셨던 게 밟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제가 이렇게 립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뭔가 너무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렇게 밟았어요. 그래서 구도가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시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밟으니까 이 배우님께서 움찔하신 거예요. 그치, 갑자기 밟으니까. 그래서 움찔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한번 움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저는 묻고 싶은 게 다음번에는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한 걸로 다시 찍었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너무 리얼해서 약간 좀 그런 내추럴한 걸 좋아하시나봐. 이제 너가 한번 찾아볼래? 서로 다른 거? 에이 너무 웃겼어. 이거 진짜 이거 밈스 꼭 나올 것 같은데. 전화를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걸음걸이를 내가 아니까. 맞아. 현실 걸음걸이가 나와버렸어요. 네. 왜냐면 제가 잠이 좀 덜 깬 상태였거든요. 아 이게? 네. 갑자기 차 안에서 자다가 매니저님이 혜진아 가자 하시길래 저는 뭐 메이크업 수정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섰는데 그 노래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죠. 네, 그래서 진짜 눈곱도 못 뗀 채로 그냥 역시 수정도 안 받고. 네, 수정 안 받고 들어갔어요. 자신감. 아, 너무 진짜 귀여워. 너무 좋아. 귀여워. 그리고 저 이거 액션 얘기해도 돼요? 액션 얘기해도 돼요. 이거 액션을 원래 그 배우님들도 정말 몇 달은 배우신다고. 맞아. 액션 감독님께서 아 이거 원래 몇 달 배워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또 현장에서 배우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고 막 합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니까 그쵸? 정말 미친 집중력으로 리바 맞아. 계속 하자 하면서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진짜 네. 멋있었어. 땀 진짜 뻘뻘 흘리면서 한 30분도 안 배웠어. 30분 그치? 배웠나? 한 30분 하고. 배운 것 같아. 30분 배우고 바로 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 디테일 다 깨지고 맞아. 이게 또 기본기가 있더라고요. 싸울 때도 아 진짜? 막 이렇게 칠 때 이 손이 내려가 있으면 안 된대요. 이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칠 때 빠르게 쳐야 되니까 이런 기본기가 있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한다면 좀 제대로 배우고 하고 싶을 만큼 자세히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먼저 맞고 있어요. 아 맞아 먼저 방식이 있어. 디브 언니가 공격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먼저 맞고 언니가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지 나는. 전혀 티가 안 났어. 진짜. 전혀 티가 안 났어. 그래서 감독님이 신경 엄청 썼어. 그래서 완전 다르게 나왔잖아. 진짜 멋있게 나왔어. 색깔, 컬러 하시는 분들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 이거 색 고정하셨거든요. 아, 진짜 색감이 너무 색감 있어요. 영화 릴 나스 막 이런 거 하시는 분. 저희가 현장에서 뮤비를 찍으면은 다른 현장에서 또 이거 편집을 동시에 하고 계셔. 동시에 네. 찍으면서. 찍으면서 동시에. 아, 총 4일. 진짜 빨라. 저는 그 장면도 그 진솔이 윙크 두 번 한. 아 어디다? 여기다. 여기다. 윙크병이어서. 잠시만. 와 윙크병이야. 비화를 한 번. 저는 그냥. 제가 원래 립싱크 신을 찍을 때 라이브를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라이브를 하면 윙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약간 노래할 때 찡그리는. 노래할 때 약간 찡그리는 게 있는데, 이날은 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처음에 보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그 가사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게. 계속 노래는 좋아서 듣는데, 제가 원래도 가사를 못 외우는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는데 이때는 또 저희가 처음으로 개인 파트만 연속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틀어주시니까 갑자기 이게 같은 코드에 파트만 계속 달라지는데 이게 점점 멘붕이 온 거예요. 맞아 맞아. 이래가지고 이제 긴장에 약간 윙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스러웠어. 아니 언니가 이때 복화술로 웃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어. 그건가? 아 왜냐면 웃어 하면서 제가 눈을 파르르 떨었는데 거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여기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아, 웃음거였어? 아, 웃음거였어요. 웃음거였어요. 아, 근데 이게 희진이가 웃음을 못 참았다 하는데, 희진도 약간 이런 웃는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비웃는 거잖아. 아, 맞아요. 비웃는 건데, 오해를 하셔서, 웃어? 희진이가 웃음을 못 참았다. 아,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웃고는 있었는데, 네. 아, 근데 이때 진솔 언니가 좀 실제로도 웃기긴 했던 게, 계속 포카스로. 아 진짜 그런 말 했어? 네. 대박. 저 원래 평소에 그래요. 저 평소에 이런 애기들을 좋아해서. 애기들? 네, 저한테는 쉬운 연기였어요. 그래서 웃음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신들이었어요. 와, 근데 되게 악역 역할 되게 잘하잖아. 이 각도가 또 찐 웃음이에요. 진솔이의 그 베이 시그니처 보이. 각도여서. 그 제가 실제 네, 실제로도 멤버들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팡언니를 하는 거랑 지금 표정 완전 다르다. 아니 언니 약간 졸리거나 그러면 이 표정 나와요. 진짜 이런 장르를 또 다음에 찍어보고 싶어요. 다른 진짜. 멤버들이랑 재밌었어. 다 같이. 재밌었어. 그땐 더 욕심나서 더 잘할 수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메소드로. 진짜 빙의해서. 반전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말을 아껴야 돼. 오빠 왜 근데 뮤비에서 얼굴이 안 다시 살아났어 뮤비에서. 아니 지금 말을 아낄게요 여러분. 이거는 내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네. 뮤비에서 다시 살아났어. 뮤비에서 다시 살아났어. 아. 뮤비에서 다시 살아났어. 왜? 다시 일어나잖아요. 거꾸로 감았잖아요. 거꾸로 감았잖아요. 갑시다.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볼까요? 히저에서 죽었는데. 네. 종말로 다시 살았잖아. 어, 맞기 전으로 갔어. 근데 이건 감긴 거잖아. 아 그니까요.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건 감독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다음 뮤비에도 출연하시려고. 그거는 내가 소망. 아직 다른 뮤비에. 근데 팬들이 원하지 않아 지금. 그, 라이언 비켜봐. 그 저번 그 프로젝트. 뮤비를 봤었거든요. 매니아. 근데 갑자기 어 너무 멋있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너무 잘생겼어. 억상가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이러면서 뭐지? 깜짝 놀랐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이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것도 안 보이게 감독님의 거예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언니 진짜 잘하셨어요. 그 어택이 진짜 사실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잘하시더라고. 근데 저 때도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저 때는 이제 총알이 언제 쏘는지 타이밍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희진아 알려달라 해가지고 저도 가면서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총 가면서 어, 진짜 잘 어우러졌어. 아 여러분 그래서 이달의 소녀 루나와 함께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였지 그죠 여러분? 네 맞아요. 이제 앞으로 더 할 거고 나도 열심히 기회가 나면 계속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자고. 팬들을 위해서 for the fan, 어? Yeah. Represent, 어? Yeah. 우리 형님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소감이요. 아니 약간 저희가 이것도 나프렌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그가 풀지 못했던 비하인드 썰들을 또 풀고 간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 Eve. 예, yeah, 저는 그 작곡가님 옛날에 채널에 저희 그 망토 입고 이렇게 응원거 드는 거 애들이랑 봤었는데 맞아. 그 채널에 저희가 직접 네, 잘 모를 때 이렇게 직접 나와서 뮤직비디오 리액션까지 한다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고 저희 항상 이제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오빠에게 와, 예. 아, 또 왜 잘했어? 아, 뭐 그렇다고 내가 기분 안 좋을 줄 알아? 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정말 우리 네 명 다 새로운 경험을 해서 사실 이제 너무 고맙다고 계속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에? 아니에요. 칭찬 릴레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감동스러우니까.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이 풀고 덕분에 이렇게 뭐 라디오도 같이 나가고 곧 나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도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비하인드도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That's right. 감독님이 그 포스터 만들어줘서 나한테 선물을 했거든. 와, 바로 실사.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 진짜 이제 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 감독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와. 감독님이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줄 거고 이거를 헐. 특별히 감독님이 팬들한테 선물로 줄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 우리 다섯 사람 친필 사인을 넣어서 네 사람 아 얹혀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친필 사인을 넣어서 랜덤으로 선물로
보낼 거예요. 제일 좋은 퀄리티로 아, 했어. 종이가 고급이에요. 여러분 퀄리티가 두께 보여? 이거 주인공이에요. 두께 몇 분 추첨이에요? 30분. 와. 30분. 나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거 해줘야죠. 구독과 좋아요. 그거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